초중급, 고급, 스페셜 코스도 있어. 비즈니스. 와우, 이건 다 이런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See, it's Max from the sales department.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AI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어민 선생님과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적,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AI 튜터는 가상의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틀려도 괜찮아요. 바로 맥스 AI입니다. 이 맥스 AI가 얼마나 유용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맥스 AI는 처음에 PT 등록으로 시작을 해요. PT 등록을 시작하면 나의 이름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추천해주는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AI 튜터가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해주는 100% 영어 회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데요. 자신의 영어 실력에 맞춰서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왕초보, 뭐 입문, 기초, 중급, 고급, 또 비즈니스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초보자라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올라갈 수 있고, 고급자라면 AI 튜터에게 배워서 함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학습의 기본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AI 튜터가 나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면서 오늘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1:1 맞춤 수업.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하루에 20회까지 카톡으로 연동이 돼요. AI 튜터에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카톡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보통 선생님보다도 진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 Now let's practice today's expression. Please. You can call me Tina. What should I call him? You can. It is the time to have a short conversation. 자, 오늘의 공부를 다 마쳤고 오늘 학습 포인트까지 다 얻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요 문장 그리고 종합 결과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네요. 뷰 그리고 웜업, 컨버세이션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의 학습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네요. 완벽하지 않나요? 하루에 최소한 20분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런 수업들은 금세 들을 수 있고요.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메이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메이트는 여기 누르면 세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당일의 학습이 끝나고 나서 메이트와 수다를 떨 수가 있어요. 노아 친구도 있고 제니퍼, 짐까지 이렇게 스몰톡도 나눌 수 있는 영어 공부도 가능하답니다. 굉장히 실감나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맥스 AI와 함께 영어 공부 어떠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 만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